나를 사랑해줘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라는 그 가사말에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TV만 틀면 저희 이름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들로 막 이렇게 되고 막 뭔가 그래버리니까 내 입으로 내 속마음을 이걸 빌려서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명대사라고 할수 있는 건 사실 매 공연마다 제가 했던 모든 매 작품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배우 인생으로서가 아닌 그냥 저의 인생으로서까지 뭔가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혹은 제가 이 뮤지컬로 인도해준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사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엔 안 한다고 고사를 했었어요. 너무 감사한 어떻게 보면 제안이었지만 뭔가 너무 상황적으로 너무 제가 큰 변화를 겪고 나고 한 6개월에서 1년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게 두려웠었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또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또 내가 지금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로 도전 첫 관객들과 팬들과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 하려고 했었다가 제가 그 뮤지컬 대본과 노래 가사말들을 이렇게 종이로 서면으로 돼 있었던 걸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제 주셨었거든요. 그 지금의 EMK죠.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안 한다고 했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사랑해 주지 않나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줘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라는 그 가사말에 되게 많은 뭔가 영감은 아니지만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나 나쁜, 아무튼 좀 새로운 변화로 TV만 틀면 저희 이름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지나긴 했지만 한동안 그 일로만 북적일 때 그냥 나름 제 딴에서는 제 행복을 찾아서 제가 결정해서 한그 행동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들로 막 이렇게 되고 막 뭔가 그래버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왜 내가 그냥 결정한 걸 새로운 오해와 억측 없이 그냥 바라봐 줄 수는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마치 많았는데 모차르트는 천재고 저와는 다른 인생이지만 그냥 조금 공감을 너무 받았고 그 모차르트라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일대기가 거기에서 모차르트가 부르는 노래 대사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사말을 빌려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 하지 혹시 해내지 못하더라도 내 입으로 내 속마음을 이걸 빌려서라도 부르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으로서 성공이겠다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해보자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걸 그 시기를 놓쳤으면 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그거와 또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황금별이라는 노래에서 사랑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그것이 사랑. 그 가사말에 되게 정말 많은 위안과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작부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죠. 모차르트를. 그러니까 짤츠부르크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영주만을 위해서 곡을 쓰라고 아버지가 오히려 얘를 이 친구가 원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주교만을 영주만을 위해 곡을 써라. 이렇게 가두다가 그 세상 밖을 박치고 나가서 너가 황금별을 만지고 싶다면 이 세상의 틀을 깨고 나가라. 그래야지 너가 꿈꿔던 그런 황금별을 네 손에 쥐을 수 있을 것이다. 남작 부인이 아버지와 모차르트에게 그 노래를 들려줘요.
그 가사말 전체적으로 다 너무 공감이 샀지만, 특히 그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구속하지 않고 놓아주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제가 한편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답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그 가사말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답이 딱 있더라고요. 그 남작부인의 그 노랫말은 어떻게 보면 좀 듣고 싶었던 말이 되기도 맞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랬던? 정말.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는 사실 첫 뮤지컬이었고 뮤지컬을 단한 번도 사실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못 미쳤겠지만 되게 제가 거기에 푹 빠져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이고 테크닉적으로 연기를 한게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또그 점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래도 안착할 수 있지 않았나. 분명히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는 느끼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다시 모자라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감정을 낼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때는 그냥 그 모든 게제 얘기 같았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공연을 할 때마다 위안을 받았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처절하게 처절하고 그리고 또한 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저에게는 빛 같았어요. 한 줄기 빛, 동화줄 같은. 더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대를 서면서 제가 그때 그 후로 뭐 지금까지 뭐 요즘에 좀 방송 좀 했지만 한 10년간의 방송을 못 하게 되면서 뭐 물론 그렇게까지 길게 못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에겐 하나의 돌파구였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더 뮤지컬이란 장르로 올라가보지 못할 것 같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좋아할 수 있었고 또 시상식이란 것도 나가보게 되고 상이란 것도 받게 되니까 그냥 이 모든 뮤지컬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평생 뭔가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게 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뒤늦게라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이 저에게 많은 영감과 되게 많은 용기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서 더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정말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뺄수 없는 되게 중요한 뮤지컬이기도 하고 또그 가사말 때문에 공감을 너무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 가사말을 보고 대사를 보고 뮤지컬에 입문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는 1년, 2년, 3년 이런 뭔가 시간을 보고 한게 아니라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시기였고요. 그냥 바로 당장 앞에 닥친 거. 그걸 내가 잘 해내자. 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1년, 2년 뒤에 얘기까지 미리 얘기가 되고 스케줄이 미리 뭐 이럴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해온 것 같아요. 정말. 약.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과는 또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그때 당시에 뮤지컬이란 게또 제가 하고 싶어도 저에게 다시 그 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어진다 한들 제가 그걸 또잘 해내지 못하면 관객들이 저를 보러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팬이라도 요즘은 팬분들도 너무 똑똑하셔서 예전처럼 좋아한다고 무작정 보러 와주시는 그런 게 아니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도 그걸 동의하고 있고. 그 사실 지금 벌써 저의 팬분들의 한 40%, 3, 40%가 실제 뮤지컬로서 저를 알게 된 팬분들이 다 이제 팬으로 되신 분? 반대로 이제 제가 저의 가수 인생을 다시 보시는 거죠. 뮤지컬로 저를 알게 돼서. 감사하죠. 이렇게 뭔가 그래도 10년을 정말 빼곡히 대중분들은 제가
아마 방송에 나오질 않아서 대중분들의 잣대는 방송 출연이거든요. 그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쉬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 정말 단한 번도 쉬지 않고 10년을 정말 단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 점이 그게 자이든 타이든 더 뮤지컬에 목매일 수밖에 없게 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된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참그 방송의 막힘이 그 하나의 빗줄기인 뮤지컬에 더 올인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뮤지컬로만 봤을 때는 또 좋은 결과를 그래도 빚을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일단은 호흡이 너무 차더라고요. 이게 뭐 무대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라이브 당연히 많이 해봤지만 그거랑은 또 다르게 긴장 속에서 더 호흡이 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모든 걸 아이돌들의 특징이 3, 4분 안에 모든 걸 쏟아내잖아요. 근데 제 뮤지컬은 3시간의 러닝타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 곡마다 최선을 좋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한 거지만 물론 지금도 왜 약간 그런 버릇을 못 고치긴 했어요. 어떻게 뭐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못 고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의 그 안에서의 완급 조절을 할수 있다면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이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반대로 하면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었던 거제 자신의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자신 있는 거 자신 없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좀 약간 제 자신을 좀 명확하게 볼줄 아는 능력 아닌 능력이 있어서 전 못하는 건 못한다고 뭐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점은 부각시키려 하고 단점은 뭘 잘할지 모르고 그 모든 거, 인생의 모든 거,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거 있잖아요. 뮤지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연하면서 계속 배우면서 한 거죠. 배워가면서 저는 근데 유희상 연출님께 되게 감사해요. 지금이야 물론 지금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가수분들이 뮤지컬 시장 혹은 아이돌들이 노래 잘하는 리드 보컬 메인 보컬들이 뮤지컬 그러니까 잘생긴 친구들이 드라마 하듯이 연기 잘하는 사람이 영화하고 드라마 하듯이 노래 잘하는 보컬들은 뮤지컬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그룹 활동 이런 약간 이런 왕래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면 욕먹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뭐 트리플 포플 네 명의 캐스팅 이렇게 하면서 같은 주인공을 하면서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그런 보컬에 맞게 존중받고 그 개성을 되게 오히려 그 개성대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해주고 요즘은 뭐한 버전에도 키를 다르게 할 정도로 많이 그 열린 근데 예전엔 그러지도 않았을뿐더러 제가 느끼기에 그런 개성을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힘들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뭐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 그때는 뮤지컬은 뭔가 성악발성이 약간 그냥 기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뭐꼭 성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성악에 어울리는 역할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가요가 근데 물론 성악과 가요도 뮤지컬로 왔을 때는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그런 뮤지컬스럽게 딕션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당연히 그런 어느 정도의 어레인지는 필요하지만 그런 어레인지를 했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의 보컬군 락이 또 락을 잘했던 사람들이 하기 좋은 것도 많잖아요. 뭐 헤드윅이라던가 뭐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던가 그런 보컬이 할수 있기 좋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존중받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다 존중받는 분위기인데 그런 거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유선희 주님이 너가 어설프게 성악발성을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너를 캐스팅하지 않을 것 않았을 거다. 너의 보컬과 너의 그런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라, 차라리. 너의 개성을 살려서
근데 거기에 뮤지컬에 단 노가 되게만. 너의 개성을 살리려고 하지, 너의 개성 없애서 어설프게 누구를 따라하려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과 그걸로 상대했을 때 이길 수 있겠냐. 너의 개성을 살려라. 거기에 딱 어필을 얻은 것 같았어요. 너의 보컬과 특색과 목소리와 톤과 그런 개성을 살려서 그걸로 납득을 시키려고 하이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좀 방황, 연습 기간에 좀 오히려 방황을 엄청 했는데 거기서 되게 딱 뭔가 키포인트를 찾은 듯한, 그러니까 좀 중심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직도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계속 뮤지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주위에서 보기에 어느 정도 잘 해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이런 질문도 받고 이런 대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당장 닥친 일만 열심히 해오다 보니 어느덧 돌아보니 아 정말 내가 그래도 열심히 보람차게 잘 살았구나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조언을 제가 할건 아닌 것 같은데 단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매사 너무 미래를 보려고 하면 더, 그리고 사실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잘 되던 것도 그르칠 수 있고 꼬꾸라질 수 있고 또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될수 있을 것처럼 그 인생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앞에 닥친 거를 스텝 바이 스텝 느낌으로 잘해 나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딱그 정도 최선을 다해라.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창작이나 초연작밖에 안 했죠. 재연작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뭐참 감사하게도 그런 창작극에 많이 저를 또 찾아주신 거가 너무 감사한데 물론 쉽게 갈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오늘도 만들어져 있고 뭐 배우 유무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팬층이 있는 뮤지컬이라던가 호불호가 없는 뮤지컬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또 물론 들어왔었는데 왜 창작을 더 선호했었냐면 제가 천국의 눈물을 제가 두 번째가 창작극이었어요. 물론 모차르트는 초연극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천국의 눈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왜냐면 작품적으로는 그게 좋은 평가를 혹시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초연작을 하면서 가장 배움을 느끼는 건 같이 만들어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맡는 캐릭터가 또 누구 다음 재연 배우분들이 약간의 그런 뭔가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되게 배우로서 짜릿하게 만드는 것 같고 제가 넣었던 아이디어들이 같이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게 약간 뭐 물론 배우로서의 그게 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작자는 아니지만 오늘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갈수 있는 게 초연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또 재연이 되면 또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뮤지컬로서 가장 일단 초연과 그런 거에 더 했던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로서 상을 받게 되면서 너무나 그 감사함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뮤지컬에 할수 있었던, 뮤지컬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내가 만약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창작극을 외면하지 말고 그래도 1년 혹은 적어도 올해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창작극에 임해서 대한민국 창작극을 좀 활성화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된다는 한 해에서요. 도움이 안 된다면 저도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제가 뭐 당연히 알아서 빠져야죠. 근데 도움이 된다라면 나의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좀 뮤지컬에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좀 약간 책임감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더라도 저에게는 보람차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셈버, 뭐 엑스칼리버, 뭐 드라큘라도 사실
초연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올린 건 알지만 사실 대한민국 버전이 다 바뀌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버전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계속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그게 제가 뮤지컬의 감사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의 눈물을 하면서 인터뷰 때인가? 그게 천국의 눈물이나 모차르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자 인터뷰에서 창작극에 계속 매년 혹은 뭐 매년에 한 작품이나 뭐 2년에 한 작품씩은 하고 싶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싶다.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요즘 방송 많이 나오냐는데 저 지금까지 두 개밖에 안 났거든요. 2개밖에 안 근데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 풀렸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1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앨범을 아직 못 내서 올해는 그래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실 냈을 때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음악 방송에서 제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아직 한 번도 예전에 EBS 공감에서 불렀던 게 다거든요. 그게 좀 바램 아닌 바램이고, 막 그게 되기를 바라고.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일단 콘서트로서 제 새로운 앨범을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이 뮤지컬만 하냐. 그래서 또 앨범, 가수 앨범을 활동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또 되게 불만 소리를 좀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도 되고.